노르 목사님 스테이 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년간 근속 신무하신 조려서 목사님의 노르 목사 투데이 시를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헌법에 근거하여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등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르 목사 투데이 시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라가서 추대의식을 위해서 늘 사랑교회에서 신고하시는 이광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해맑게 핀 창꽃은 영롱한 아침 이슬을 머금고 낮에는 백합꽃 향기 그윽하고 고요 그윽하고 고요한 밤에 수족새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길교회 담임 목사 지인과 원로 목사 그리고 원로 장로 추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오고 감사를 올립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조재수 목사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저에게 맡기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람을 낳는 빛나는 헌신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려오니 영광을 받으소서. 사람을 낳는 헌신의 그 길은 때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외롭고 힘든 눈물의 길이었고 어떤 때는 그 길은 숭고의 길이었고 그 길은 세상으로부터 고립과 비난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길은 가난과 고통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모든 것을 날마다 가슴에 묻고 묵묵히 외길을 걸을 때 그리고 그 긴 기다림 속에 인내하고 있을 때 주님이 목사님을 꼭 잡아주셨다는 사실 주변 모든 이에게 진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친히 함께하는 영광의 길인 것을 목사님의 삶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갖고 온 길교의 공동체 오늘 길교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한 당신의 종 조재수 목사님을 귀하게 여겨 오늘 영광스러운 원로 목사님을 추대함에 당신의 크신 축복으로 넘쳐 내려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목사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현역의 장을 떠나 먼 발치에서 응원하는 원로 목사님 길에 주의 위로가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무병장수하여 하나님이 함께한 행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나 언제나 목사님과 함께 미랄로 대주했던 사모님에게도 그 자녀에게도 큰일을 불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조재수 목사님을 따라 목회 길을 걷는 조대웅 목사님에게도 하늘을 열고 축복하사 목회 길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올로 목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올로 목사님, 사모님, 가족분들 잠시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재물보호교회와 동암교회를 개척하신 후에 남문교회와 합동된힐교회에서 지금까지 은혜롭게 목회하셨습니다. 인천 남지방회 회장과 교단 104년차, 105년차 소개를 역임하셨고 서울신학대학교 감사와 교단 고시위원을 지내셨습니다. 가족으로는 오세훈 사모님과 장남 조영민 집사님, 차남 조대웅 목사님, 삼남 조희환 총회를 두고 계십니다. 이제 추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수 목사님은 본 교단 목사로 42년간 근속 심호하셨고 또한 본 교회에서 20년간 무음하게 근속 심호하셔서 성한 목자로서의 헌신적인 목회자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길교회는 조재수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로 기쁘게 추대합니다.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길교회의 원로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네, 초대패와 효과가 진정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초대패를 드리겠습니다. 올로 목사 추대패, 목사 조재수, 사모 오세윤. 목사님은 지난 42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목사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보여주신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믿음의 열정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온 교우들은 당의 결의로 목사님을 기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기쁘게 추대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4년 6월 16일 길교회 성도 일동.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인사 말은 순서지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남은 순서가 많아서 그걸로 대신하고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박수 치면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공모패를 안 드렸습니다. 공모패를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교단 총회장이신 유승동 목사님께서 교단을 대표하여 공모패를 드리겠습니다. 공모패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로패 제118-6호 길교회 자 조재수 목사님은 성역에 헌신하신 후 2004년 길교회 담임 목사로 20년 동안 헌신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오늘의 일기까지 목양 일념으로 심호하시면서 인천 남지방 회장 총회 첫 역임하시어 지방회와 교단 발전에 기여하셨기에 그 공로를 지하하며 원로 목사로 추대받으심을 축하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4년 6월 16일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총회장 유승동 대표. 바로 이어서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수고하시고 계시는 황도경 목사님께서 공로패에 신청하겠습니다. 공로패 조재수 목사. 목사님은 40여 년의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시고 인천시 석시화와 성결교단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 감사로 공직하시면서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서울신학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의 감사한 마음을 모아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4년 6월 16일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황덕형 대독. 목사님 인사하실 때 다시 한번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박수 좀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